네, 일본 식당입니다. 오늘은 진미각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군포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님 딱 두 분이서만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안 열었을까봐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열었더라고요. 저는 오픈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점심에는 사람이 금방 많아지거든요. 볶음밥이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칭찬이 많았던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에는 거의 무조건 자리가 찹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10분 뒤에 엄청 많이 오시 더라고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첫 입을 했을 때 어?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고소한 맛이 슥 올라왔거든요. 보통 짬뽕 하면 화 하면서 날카롭게 맵거나 고기 짬뽕처럼 살짝 무거운 맛이 돌면서 훅 맵거나 하잖아요. 근데 첫 입에 고소한 향이 슥 들어오고 뒤에 매운맛이 올라와서 뭐지? 했습니다. 참기름의 향이 살짝 났어요. 그리고 호박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고소한 향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맵지 않았는데 먹다 보니까 점점 매워졌어요. 들 섞었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짬뽕 하면은 국물 맛이죠. 호박이나 양파, 야채가 엄청 가득 들어있고 해산물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엄청 딥한 육수 맛이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고기 짬뽕처럼 무거운 육수 맛도 아니었고요. 라이트하게 깔끔하고 시원한 짬뽕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무거운 국물 맛의 짬뽕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채소 육수로 낸 정석적인 국물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여기가 마감 시간은 있는데 재료 소진할 때까지 하지만 하셔서 금방 다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계산할 때 보니까 오래된 곳임에도 주방이 몹시 깔끔하더라고요. 할머님이 엄청 깔끔하신 성격이 아닐까 했어요.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만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오래된 곳이니까요. 그냥 집 근처 괜찮은 곳에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굳이 여기까지. 더불어 이 근처에 순댓국을 주문하면 돼지국밥이 나오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순댓국이라고 메뉴가 떡하니 적혀있는데 나오는 거는 돼지국밥이 나와요. 되게 특이하죠? 네, 여기도 기회되면 또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